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식일 되면 왜 이렇게 이렇게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멘. 내가 오늘 안식일이 아니었더라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뭘 하고 있을까요? 잠자고 있죠. 무슨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고민. 뭘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을까요? 아, 오늘 우리 안식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엉뚱한 데서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온갖 고민과 염려를 다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다 그냥 버리고 해방돼서 왔잖아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리 올 수 있다는 게 그냥 우리 예배드리러 온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당 온 게 아닙니다. 아, 우리는 지금요 죽어가다가 살아나서 온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를 괴롭혀왔던 고뇌, 고민, 고통, 아픈 마음 이런 거 하소할 데 없고 해결할 길이 없는 이 엄청난 고통들을, 괴로움들을 물질적, 육체적, 정신적, 또 신앙적 모든 괴로움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버리고 왔거든요. 그게 어떻게 우리가 그걸 버려요? 어떻게 그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다 버렸잖아요. 세상에서 우리 인간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뭘까요? 가장 어렵고 힘든 일,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 그것은 버리는 일입니다. 버리는 일이에요. 버린다는 것은요, 그거 버리면 될 것 같은데 버려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피곤하고 그래요. 병들고. 버리지 않기 때문에 병드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을 오늘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매주일마다 한 번씩 그걸 배우는 거예요. 버리는 연습이에요. 결국 우리는 하늘에 갈 때 어떻게 하고 갈까요? 다 버리고 가요. 버리지 못한 사람은 못 가요. 버려야만 가요. 버리기를 배운 사람만 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 버리기를 못한 사람은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 가야 할 텐데 가지고는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바로 무슨 날이에요? 버리는 날이에요. 버리는 날. 버려야 편안하거든요. 버려야 편안하고 행복해지고, 버려야 마음이 좋아지고 가벼워지고, 버려야 가벼워지지 않아요. 버려야. 돈다발을 몸에 간직한 사람이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돈을 버려야죠. 돈을 안 버리면? 죽죠. 자기를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물에 떠오르려면, 물 밖으로 나오려면 돈을 버려야지. 자기를 가라앉히는 돈다발을 버려야 돼요. 그거 아까우면? 가라앉아야지. 가라앉아야지. 아까우면 죽어. 그러니까 버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버리는 연습. 자, 오늘 뭐 제목이 뭡니까? 종말론적인 속죄입니다. 제목이 마음에 안 들어서 고치려고 했더니 시간이 없네요. 종말론적인 속죄라고 적어봅시다. 그 제목 자체가 좀 무슨 뜻인지 아리송하고 그 다음에 얼른 이해가 안 가고, 종말론적이란 말도 어렵고 속죄이라는 말도 어려운데 어려운 두 말을 결합시켜 놓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려운 제목이 상당히 뭐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제목일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듣기로는 아주 참 이해가 안 가는 제목이 얼른. 그렇다 치고 오늘 공부할 것들은요,
자, 다니엘 9장에는요 무슨 말이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 다니엘 9장에 다니엘 9장에요 다니엘 9장 3절에요 내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기도를 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금식하고 죄를 무릅쓰고 배옷을 입고 이것은 옷은 어떤 괴로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해결이 안 되니까 고민하는 자세입니다. 다니엘이. 정말 그 어려운 문제가 문제를 당해서 이게 답을 모르겠으니까 고민을 하고 고민을 하고 또 하고 금식을 하고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지금 고민을 하는 모습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이? 그걸 고민을 하다가 받은 계시가 뭐예요? 2300자예요? 2300자. 이 다니엘이 이런 고민을 안 했으면요, 2300자 계시 못 받아요. 이 견딜 수 없는 죽음 직전에 이르는 사망에 이르는 고민. 그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이 계시를 주신 거예요. 뭐가 있는데. 그거예요. 다니엘 8장에 보면 뭐예요? 다니엘 8장에? 8장 14절에? 다니엘 8장 14절에 뭐예요? 2300주야까지니 그때 정계 성소가 정계라 하면 이불이라 하는 그냥 2300주야란 말이 없으면 그냥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하면 이불이라 이런 말 이런 그 이 말씀만 했으면 의문도 잘 못 가졌을 거예요. 근데 숫자로 2300주야 그리고 1주야는 하는데 하루는 민수기 14장하고 헤스겔 4장에 보면 1년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2300주야는 2300년인데 이게 뭔 말이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는다는 말은 뭐 빨래한다는 뜻은 아니니까 성소를 깨끗하게 뭐 청소한다는 뜻은 아니니까 죄를 없앤다 성소에 갖다 놓은 죄들을 다 없앤다 청소한다 그런 뜻으로 다니엘은 머리가 좋으니까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2300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을 하기가 어려워요. 성소 정결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2300주야는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숫자니까. 숫자를 해석할 길이 없잖아요. 적당히 추상적으로 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해석할 길이 없어요. 숫자는 무슨 숫자예요? 그냥 1, 2, 3, 4 숫자예요. 그걸 아무렇게나 해석할 수 있어요?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2300주야를 각자 신학자들마다 신자들마다 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럴 수는 없죠. 숫자니까. 성소 정결은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어요. 서로. 그냥 추상적인 아니니까 지금 2300이라고 숫자를 몰라가지고 다니엘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했는데 뒤에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말은 옛날 구약시대에 성소에서 하던 일이 있으니까 죄인이 가서 용서받는 것이니까 대충 이해를 하겠는데 그 앞에 2300주야까지다 이랬어요 그럼 이건 숫자인데 이게 뭔 말이냐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고 금식하고 고민하고 배옷 입고 뒤집어 쓰고 쟤를 그러고 있는데 그
그래도 답을 알 수가 없어요. 단일같이 총명한 사람도 답을 알 수가 없어요. 지어서 할라 몰라도 이거 어떻게 알아요? 제가 지어서 적당히 뜻을 맞힐라 몰라도 그러잖아요. 적당히 뜻을 맞춘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지금도 그래가지고 쉽게 기억하고 그런 사람 있어요. 다니엘은 참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몰라가지고 아는 척을 안 했어요. 그리고 적당히 맞춰서 막 어거지로 해석도 안 했어요. 몰라가지고 끝까지 고민을 했어요. 금식을 했어요.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금식을 하고 주장할까요? 안 하고 주장할까요? 안 하고 주장. 배옷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주장할까요? 안 할까요? 뒤집어 쓰기는 뭘 써? 밥만 잘 먹고, 응? 자기가 머리가 좋다고 막 깨달았다 그러면서 주장을 하고 다니지. 아, 중요한 문제인데? 그렇죠? 근데 고민도 안 해요? 고민도 안 하고 그냥 자신있게 말을 해요? 자, 천사처럼. 참, 가관이에요. 다니엘은 그렇게 못했어요. 자기 일이. 이 지구상에서요, 이 인류 역사에서 다니엘만큼 총명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성서의 모든 예언 중에서 제일 긴 예언을 말했어요. 제일 본질적이고 근본적이고 제일 긴 역사 예언을 한 거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그걸로 봐서는 다니엘이 머리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니엘. 다니엘만큼 말이 좋은 사람이 없어요. 나는 내 생각에는. 지금까지도. 성경을 기록한 걸로 보면은요. 바울이 꽤 머리가 좋았던 것 같은데 바울도 다니엘만은 못해요. 자, 오늘 이거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작은 뿔 세력과 하나님 사이의 투쟁의 쟁점은 뭐예요? 정결의 정결. 작은 뿔 세력이 더럽힌 것을 하나님이 정결하게 한다 이거예요. 정결이 투쟁의 쟁점이에요. 성소 정결. 성소 정결은 성소라는 집을 정결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성소에 들어온 사람을 정결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사람이죠. 그 집 정결하면 뭐예요? 정결하게 하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성소 정결이 무슨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보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인간이 만든 공간에 불과해요. 인간이 만든 어떤 건축물에 불과하다고. 그걸 이게 목숨 걸고 정결하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 뜯어서 태워버리면 돼요. 그게 뭐 무슨 가치가 있어요? 네? 성소도 하늘 성소라지라도 그 가치가 없어요. 하늘 성소 그냥 치워버리면 돼요. 없애버려도 괜찮아요. 뭐 문제는 뭡니까? 성소 안에 있는 죄인들. 죄인들이 고백한 죄,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요. 그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정결하게 한다 이거예요. 정결이. 그래서 작은 뿔 세력과 하나님 사이의 투쟁의 쟁점은 결국 마귀와 하나님 사이의 투쟁의 쟁점인데 그것은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욕심을 품고 죄를 짓게 만드는 일을 계속하고 하나님은 죄를 못 짓게 하고 지은 죄를 용서받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일을 계속해요. 그게 투쟁이에요. 하나님과 마귀의 투쟁. 죄와 관련되어 있어요. 죄와. 결국 죄 문제예요. 왜냐하면 죄가 해결돼야 뭐가 해결됩니까? 죽음이 해결되지. 죄의 싹은 죽음이니까 사망이니까 죄가 해결돼야만 죽음이 해결돼. 사망. 그래야 영생을 하나님 우리에게 줄 수 있어. 내가 아버지인데 내 아들이 병 걸렸어. 내가 의사야. 근데 내 아들이 병 걸렸으면 내가 의사로서 고칠 수 있다면 고쳐줘야 고쳐줘. 내가 고칠 수 있다면 고쳐주겠죠. 자기 아들 병 걸린 거 안 고쳐줄 아버지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영생은 자기는 영원히 살면서 우리는 영생을 안 줘. 하나님 자기는 영생을 살면서 산다면서 우리에게는 영생을 안 줘. 그러면서 우리한테 자녀들이라고 그래.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예? 자녀들. 예? 아니 자기만 영생을 살면서 우리는 계속 죽어가는데 우리에게 영생을 안 주시면서 우리보다 자녀들이래. 자기를 아버지라고 부르래.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그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죽음을 우리 죽음을 해결하고 영생을 못 주시고 싶어 해요? 주기는 싫어해요? 주시고 싶어 하는데. 주고 싶어 하는데 지금 못 주는 거예요? 왜 못 주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죽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뭘 해결해야 돼? 죄를 해결한 다음에 줘야 돼. 죄를 해결하지 않고 영생을 주면 큰일 나. 죄를 해결하지 않고 영생을 주어버렸다가는 진짜 큰일 나. 난리가 난다. 예, 우주 전체가 난리가 나. 그러면 그건 정말 도로 뺏어야 되는데, 저 영생을. 도로 뺏어,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를 영원히 계속해야 돼. 그러면. 예? 자, 저녁에 잘 때는 주고 아침에 도로 뺏고, 잘 때 주고 아침에 도로 뺏고. 왜냐하면 잠자면서 죄 안 지으니까. 잘 때는 자기 시작하면 영생 주고, 코 골고 자면 영생 주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또 죄 지을 거니까 뺏고. 그러면 그 뭐예요? 영생이 아니야, 그것이. 그래야 할 판이라고. 그러니까 못 주는 거야, 영생을. 죄가 해결 안 돼서 못 주는 거야. 죄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이 사람이 죄를 지었어. 근데 이 죄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간단한 방법이 있어. 죽이면 돼. 그래요. 죽이면 죄가 없어져. 그럼 뭐 하려고 그러면 그 죄를 그렇게 죽여가서 가지고 없애려면 간단하지. 나도 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나도 한다고. 그걸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정결시키면 되지. 이 우리 속에 목에 암이 걸렸어. 목에 암 고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수술해. 아, 목 잘라버리면 되지. 목을 자르면 암이 나을까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이야, 그런 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우리를 못 하고 있는 거야, 아직. 못 하고 있는 거야. 죄는 하나님 혼자서 단독으로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이 단독으로 없앨 수 있다 그러면 죄를 못 짓게 강제 수단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강제 장치로 죄를 못 짓게. 예를 들면은 뭐 그 성폭행범이 여자를 이제 지나는 여자를 붙잡아서 성폭행을 하려고 하면 손이 그냥 굳어버린다든지 눈이 빠져버린다든지 뭐 무슨 뭐 성기가 그냥 잘라져버린다든지 이렇게 강제 수단을 사용한다면 할 수 있겠죠. 가능하죠. 네. 그러면 못하지. 죄를 못 죄는 도둑질을 하려고 하면 손이 딱 굳어버린다든지. 그러면 못할 거 아니에요. 거짓말 딱 하면 혀가 굳어버린다든지. 그런 강제장치를 우리 몸속에 넣어놨으면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강제로 죄를 못 짓게 하는 것은 죄를 안 지은 게 아니어요. 강제로 죄를 못 짓게 하는 것은 죄를 안 지은 게 아니라고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못 지은 죄가 마음속에 부글부글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나를 못 짓게 해서 내가 지고 싶은데 못 지은 죄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야, 마음속에. 그렇게 못해서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투쟁의 쟁점이라고. 2300주와 71일의 관계는 뭐예요? 이거 거의 다 아십니까? 예? 자, 2300주야까지니 그리고 이때가 2300의 끝이야. 2300주야의 끝. 이건 시작이고
자, 8절, 8절, 14절, 2300주까지 그때의 정결하게 성소 정결. 이게 성소 정결의 끝이야. 그런데, 아니, 밑도 끝도 없잖아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를 모르는 거야. 횟수를. 이 기간 2300년이라는 것은 나와 있는데,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 2300년이냐? 그걸 알아주신. 그걸 안 가르쳐 주고, 2300년 걸린다. 2300년 걸려서 성수정결이 마친다. 2300년까지니 그때 정결하게 된다. 되기 시작한. 된다는 거 아니에요. 되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이때 정결하게 되기 시작한다. 그걸, 그러니, 그것을 우리 같은 사람에게 이 말을 했으면요. 질문도 안 할 거야. 고민도 안 하고. 그래요?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말 거예요. 언제 시작해서 언제 2300년 끝이 몇 년인지를 몰라도 질문할 줄도 몰라, 우리는. 질문할 줄을 몰라요. 그 질문도 안 해. 공부 못하는 사람 특성이 뭡니까? 질문 안 해. 질문 안 해. 그냥 질문 안 하는 줄 아세요? 모르니까. 답을 모르는 게 아니라 질문도 몰라. 질문 자체를 모르니까 질문도 안 해. 그러니까 멍구야. 뭐가 뭔지 몰라. 완전히 멍구야. 이 말을 우리 같은 사람 했으면 멍구가 될 거야. 그 다니엘이 생전에 뭐예요? 좋은 사람이 여기서 알아요. 2300년까지 그 장기라는 이불이라 그 말씀을 듣고요. 죄를 무릅쓰고 금식을 하고 고민을 했다니까? 왜요? 몰라가지고. 이 끝이, 이가 몇 년인지를 몰라가지고. 위대한 질문을 한 거예요. 정말 위대한 고민을 한 거예요. 다니엘이. 정말 위대한 금식을 한 거예요. 몰라가지고, 이걸, 왜 이걸 안 가르쳐 주시나? 왜 2300년까지니 그때 성도가 정결하게 된다? 이 말만 하시고, 이 해가 몇 년인가를 왜 안 가르쳐 주실까? 그리고서, 아, 내가 죄가 많아서 안 가르쳐 주시는 말이다. 이래 생각하고 죄를 무릅쓰고, 뒤집어 쓰고, 금식을 했다니까요. 배옷을 입고. 배옷을 입고? 배옷은 언제 입는 거예요? 사람할 때 있는 거예요. 사람 죽는데 사람 죽을 때 있는 곳이에요. 이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다니엘 8장에 2300지하 예언이 있는데 그 답을 언제 가르쳐 주세요? 이 끝 이 해가 몇 년이라는 거 언제 가르쳐 주세요? 윌리엄 빌라를 통해서 다니엘 8장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답을 어디다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구장에다 가르쳐 줘요. 구장에다가. 2300년이 이해가 몇 년인가를 구장에다 가르쳐 주신다고. 구장에 봐요. 구장 뭐라 돼 있어요? 구장이 몇 절이에요? 네? 몇 절이에요? 구장이에요. 구장에다 가르쳐 주세요. 신기하죠? 구장 2절. 네? 구장이에요. 9장에 24절이요. 아, 25절이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라. 깨달아 알라 그랬어요. 몰라서 고민하고 있는데 깨달아 알라 그랬어요. 네? 그렇죠? 깨달아 알라 그랬어요. 뭘 깨달으라고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아, 중건령. 예루살렘 중건령 이 날 때부터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예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 일곱 이레 예수 두 이레가 지날 것이요 일곱 이레 69이레죠 그러니까 네 62 일곱 이레와 62 뭐래 62이레 그 69이레죠 그렇죠 합하면 예 69일이죠.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 예, 그만해요. 자, 답도요, 이게 몇 년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또. 아니, 이걸 몰라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러지 고민하니까 금식하고 막, 야, 이게 안 가르쳐 있으면 당연히 굶어 죽었을 거야. 금식하다가.
밥을 못 먹고 죽었을 거야. 죽을 때까지 기도할 거니까 이 단일 성격상. 단일 성격상 이 답을 가르쳐 주실 때까지 굶을 거거든요. 굶다가 말 사람은 아니야. 며칠 굶다가 에이 포기하자고 말 사람은 아니라고. 굶어 죽었을 거라고. 그런데 이게 몇 년이라고 가르쳐 줘야 안 가르쳐 줘요? 안 가르쳐 준다고. 직접 안 가르쳐 주고 뭘 가르쳐 줘요? 이걸 가르쳐 준다고. 이거를 이것만. 자 이게 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의 절반에 어디 있어요? 또 있죠? 일곱일에 62일에 하시는 것이요. 그 다음에 네, 그 곤란한 동안에 떡이 네. 준 건데요. 당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에 후에 기름 보험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하면서 뭐라 했어요? 일곱일에와 62일에 지날 것이요. 그때 뭐 어쩌고 저쩌고 기름 부을 왕이 끊어졌습니다. 네? 네. 그 61일의 일에 후에 끊어졌을 것이며 장차 끊어졌습니다. 62일의 후에 끊어졌습니다. 말나요. 그 왕이 끊어져 없어진다. 알았어. 62일에 기름 부음 아직 아니구나. 이거 잘못했구나. 자 기름 부을 왕 일어난다. 그 다음에 끊어져 없어진다. 이게 이런 말이 나온다고요? 그렇죠? 네. 그 일에 한 일에가 한 일의 절반에 한 일의 절반에 기름 부을 받은 왕이 끊어져 없어진다. 그 말이 나와요. 나오죠? 네. 예? 이 절반에 한 일에가 있죠. 네. 이렇게 가르쳐준다고. 지금 다니엘이 뭐 알아보냐는 것은 뭐예요? 이때서부터 정결하게 된다고 하니 얘가 몇 년인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언제인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오늘인지 내일인지 10년인지 100년인지 후인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것이요. 지금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한 시점이 뭐예요? 우리가 제일 알고 싶어하는 시점이? 예수님께. 제일인 시점이야. 그 다니엘한테는 요거였어. 이 성도 정결하게 된다는 요거였다고. 이게 된다는 요 시점이 몇 년인지 몰라가지고 고민한 거야. 근데 그걸 가르쳐. 하도 금식하고 기도를 하니까 이 말씀을 해주세요. 이거 몇 년이란 말이 여기 있어요? 없어요? 네요. 답을요 문제보다 더 어렵게 가르쳐 주시죠. 점점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걸 가지고 이걸 몇 년이 어떻게 하냐고. 이걸 몰라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했으니 이 속에 답이 있을 거 아니오. 답이 있는데 모르는 거야. 알 수가 없어 답을. 그런데 깨달아 알아라 그랬어. 이렇게 말하면서는 깨달아 안 하라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거기.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그랬잖아요. 이걸 깨달아 알지니라 그래. 그렇게 가르치겠어. 참, 진짜, 어렵게. 그런데, 이걸 다니엘이 알고 죽었어요? 모르고 죽었어요? 모르고 죽었어요. 깨달아 알아라 그랬는데, 못 깨닫고 죽었어요. 다니엘이, 알았더라면 그 대우자 적어놨을 거야. 알았더라면 적어놨을 거라고 이다가 자기가 뭐 계시를 받고 어쨌든 알았더라면 적어놨을 거라고. 근데 몰랐어요. 못 깨닫고 죽었다니까. 이게 엄청난 사건이야 이게. 근데 이거를 언제 알게 돼요? 언제? 1844년 네, 알게 됩니다. 몇 년 지났어요? 이게 다니엘이 계시 받은 게요. 한 600년. 600년. 650년 해서 600년쯤 돼요. BC. 그러니까 1844년에 2400년 걸렸어요. 약 2400년 걸렸다고. 이걸 알게 되기까지. 누굴 통해서 알게 되냐면,
파이프를 통해서 하면 돼요. 파이프를 통해서. 2400년 후에 엄청난 사건이야. 엄청난 사건. 답을 몇 년 후에 아껴졌어요? 200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 100년, 1000년도 아니고 2400년 후에 가르쳐 주신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일어난단 말은 예수님이 침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침례 받는다는 뜻이에요. 예수 침례 몇 년에 받았어요? AD 27년 AD 27년 AD 27년 몇 년에 받았죠? 가을에 가을에 받죠? 끊어져 없어진 것은 몇 년이에요? 십자가? 이건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끊어져 없어진 다음 하면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몇 년에 있으세요? 아니 AD 몇 년이요? 30년이죠? 31년 네? 31년? 뭐 끊어져 없어요. 자, 중건종은 몇 년에 내렸어요? 457년인가 내렸죠. 예루살렘 중건종. 이거를 이건 정해졌으니까 이 숫자는 요즘 정해져 있다고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명령이 내릴 때부터 그 말. 그런데 예루살렘 중건종을 내릴 때부터 이 기간이 딱 정해져 있다.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요, 이걸 표를 그려가면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이걸 잘 생각해서 이게 몇 년인지 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몇 년인지. 자, 시간이 없으니까 해가지고요. 작은 뿔 세력이 매일 제사를 제하고 성전을 헐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제사는 누가 드시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제사를 지내는 건데 하나님한테 제사를 못 지내겠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제사를 누가한테 지내요? 교황한테 지내요. 교황한테. 교황한테 지내겠다 이 말이에요. 내일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자기 교황님한테 드리겠다 이거예요. 그게 성전을 헐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드려야 할 제사를 교황이 찬탈한 거예요. 지금은 안 그러잖아. 옛날에는 그랬나요? 지금도 여기 선교에서 뭘 하는 거 아니? 고해성사를 해요. 고해성사를 하죠. 고해성사는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자복을 누구한테 해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해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을 미워가지고 마음속으로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아직은 죽이진 않고 겉으로는 웃어가면서 죽고 싶은 마음을 품었어. 그러면 그 죄를 이 사람한테 고백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고백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 고백하면 안 되죠. 네. 네. 고백하면 안 되죠. 가령 뭐 내가 사람 사기 떼어먹으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걸 말하면 돼야 돼. 그건 남녀가 타고 있어. 자, 지금 고해성사를 마음속에 품은 죄까지 다 해야 되는데 그걸 누구한테 해요? 신부한테 해요. 신부는 죄인이 아니야. 죄인이죠? 신부 죄인이죠? 근데 왜 신부한테 해? 다 죄인이죠. 왜 신부한테 하냐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요, 수도원에서 수녀하고 신부하고 같이 살았어요. 안 왔어요, 그런 일이. 왜냐하면 인간의 본능이니까. 남자고, 신부도 수녀도 수녀 여자고, 신부는 남자야. 옷 벗으면 똑같아. 신부도 아니고 수녀도 아니야. 같은 집에서 사는데 아무도 없는데 보는 사람도 없고 그런 일이 많았다니까. 옛날에 고대 저 중세
수도원에서 알았어요. 왜 신부한테 하냐고? 저 수, 예? 죄는 누구한테만 고백해요? 하나님한테요. 하나님한테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구한테 고백하고 있어요? 신부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마귀가 이런 죄들을 만들어가지고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야 제사를 빼앗은 거야. 그게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 마리아 숭배도 그런 거예요. 마리아 숭배해라. 아, 왜 숭배해, 마리아를. 근데 마리아를 숭배하죠. 성모 마리아. 심지어 베드로까지 숭배해요. 성인이라고 해가지고. 그건 다 여기에 해당돼요. 2300주야는 무슨 질문의 답이냐 하면 이거 이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성소를 정결하게 한다는 뜻은 우리 마음속에 죄를 없앤다는 뜻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죄, 죄된 생각, 욕망, 이걸 없앤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네? 레위기 16장 20절에 있어요. 자기가 지은 죄, 말로 행동으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생각으로 지은 죄도 자기가 그걸 회개하고 괴로워해라 그렇지. 누가 지적하기 전에 아니, 이 사람이 몰래 죄를 지었어. 근데 내가 그걸 지적을 했어. 그럼 괴로워야 안 괴로워요? 괴롭죠. 괴롭죠. 그렇게 괴로워하지 말고 그냥 지적하기 전에 괴로워라 그 말이에요. 스스로 괴롭게 하란 말은 그 말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하라 이거예요. 스스로 괴로워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죄를 말하고 다니는 것은 무슨 권리를 빼앗는 거야? 그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거야. 내버려두면 스스로 괴로워할 텐데 회개하고 그럴 텐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지적을 해. 그러면 그 강제로 괴로워하게 만드는 거잖아. 그러면 그 사람 회개를 해야 뭐예요? 어디 남의 지적을 받고 회개하는 거하고 지적이 전에 회개하는 거하고 뭐가 틀려요? 스스로 하는 회개라는 게 회개하고 완성하는데 다른 사람이 알아가지고 지적할 때 한 다음에 회개하는 거하고 미리 해. 지적하기 전에 미리 하는 거하고 어떻게 틀려요? 미리 하는 게 낫죠. 미리 회개를 해. 그게 진짜 회개예요. 스스로 하는 게 지적받고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야. 어, 들통난 거지. 들통난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라 말은 그런 뜻이에요. 너희는 죄를 짓거든 스스로 괴롭게 하라. 하나님도 지적을 안 하셔. 하나님이 있어. 지적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다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면서 지적을 안 해. 하나님, 나를 하나님 왜 믿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내 죄를 딴 사람들한테 말하고 있는 게 않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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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도 아멘.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그 내 죄를 다른 사람한테 말하고 다니는 일이 없어요. 아멘. 그게 너무너무 좋아, 하나님이. 아멘.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 믿을만 하잖아요. 사다를 다 까매치고. 하나님 믿을만 하잖아요. 절대로 내 죄를 다른 사람한테 말하고 다니는 일이 없어. 내가 말하고 다녔지. 하나님 말하고 다니지 않아. 그게 스스로 나에게 스스로 자기가 내가 깨닫기를 기다리는 거야. 얼마나 기다려요? 내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 얼마나 하나님 좋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아. 믿을만 해. 영원히 믿고 살만 해. 안 그래요? 아멘. 세상에 제일 큰 죄는요, 남의 죄를 까발리고 다니는 거예요. 남의 죄. 남의 잘못과 죄를 까발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는요, 사단이 하고 아주 직결되어 있어요. 사단이 이름이 뭐예요? 사단이? 예? 남의 죄를? 뭐라고 표현했지? 성경에? 다른 사람의 죄를?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자. 그보다 뭐라 그래?
잊어버렸다 단어를. 이간 아니죠? 이간. 이간. 또 더 좋은 말이 있는데. 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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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소하고 다니는 자. 남의 죄를 참소하고 다니는 자가 사단이야. 그걸 한 단어로 사단이라 그래. 그러니까 남의 죄를 말하고 다니는 것은 직접 사단의 역할을 하고 다니는 거야. 그게 사실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그래서 이건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어. 법으로. 법으로. 검사나 법관은 이 하도록 권리를 법적으로 부여해줬어. 검사나 법관에게는. 조사권. 그게? 조사권. 근데 검사 법관 아닌 사람이 남의 죄를 말하고 다니면 그건 뭐라 그래? 그 누명? 또 뭐라 그래? 그보다 무슨 죄에 걸려요? 이번에 국정원도 그런 것까지 있었잖아요. 네? 무슨 검찰총장이 무슨 뭐 혼외 자식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조사해가지고 법관도 아닌 사람이 청와대 직원이 조사해가지고 그걸 언론에다 발표했잖아요. 그게 더 큰 죄야. 하라고 했다니까는 쟤들이 할 일이 아니야. 쟤들이 그 뭐 무슨 쟤들이 뭐라고 해요. 뭘 자기들이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 거지. 그 사람들이 종이지 무슨 왕이 아니잖아요. 시켰어요 하라고. 자르려고 목 자르려고. 그 말은 참 안 하지. 그 말은 숨기고 스스로 괴롭게 하라 할 말이에요. 그 말이. 자, 죄인이 용서를 받기 위한 기본적인 태도는 뭡니까? 용서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죠. 회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회개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회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원래 교만한 사람은 회개를 못해요. 안 해요. 회개를 안 해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교만하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단 말을 하는 사람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겸손한 사람이야.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자기가 잘못했단 말을 절대로 못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은 폐망의 앞잡이요. 교만한 사람은 죽어. 살지 못해요. 죄를 지은 사람 안 지은 사람 차이가 아니라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으려면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그래야 회개도 하고 용서 받을 수 있어요. 교만한 사람한테는 죄를 용서해준다 그러고 내가 뭔 죄 지었어 이래요. 네가 뭔 죄 다 용서해줘 이랬다고. 그러니까 용서를 못 받아요. 안 받아요. 아니 필요를 못 느끼니까.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 다 겸손하지 않아서 된 거예요. 겸손하지 않아서. 장님 이해하시죠? 여자가 남자가 교만한 사람 있잖아요.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대화가 돼야 안 돼요? 예? 네? 교만한 사람은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는,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요, 만나면 안 돼요. 교만한 사람.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용서를,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한 기본적인 태도가 겸손이에요. 자, 오늘. 이거 지금 숙제입니다. 숙제. 2300주야와 70일의 관계입니다. 저기 어디 있죠? 어디 있어요? 2번. 2번. 2300주야와 네. 70일의 관계예요. 7일의 70일의 관계예요. 이 70일의를 통해 이 속에 답이 포함 비밀로 잠겨 있어. 이걸 알고 이거 이게 정말 사실을 알게 된 거야. 이거 힌트야, 힌트. 하나님이 이걸 만일 이걸 모르겠다고 고민하니까 하나님 힌트만 주신 거야. 힌트. 그래서 이 힌트를 가르쳐 줬는데 다니엘이 모르고 죽었어. 나중에 2400년 후에서 이 힌트를 가지고 알게 돼요. 무슨 말이겠죠? 네. 2300주야까지니 중권령이 내릴 때부터 이게 중권령이 여기다 이게 잘못 그렸다. 예루살렘 중건년 457년부터 그 다음에 61일과 7일이 지낼 것이요 그 다음에 1일 절반에 근부왕을 이끌어질 거 없을 것이며 이런 거 있죠. 응? 이거 모르는 사람은 아실 분이 아니야. 회장 이거 모르는 사람은요 뭐 그냥 벌로 다니는 거야. 벌로
다른 모든 교회와 천주교회를 보다 모든 교회와 안식일교회를 본질적으로 구별하는 게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라고. 안식이라고 이거하고 두 가지. 두 가지가 안식일교회와 다른 모든 기독교 정파 교회를 구별하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차이점이야. 영혼 분별사라고 세 개. 근데 목사님, 네. 그 조사 심판이라 그랬잖아요. 자, 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그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분이 심판하면 한 시간 만에도 다 해버릴 텐데, 네. 뭐 그렇게 184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세요? 근데 그거를 여기서 이 책에다는 신학자들은 우주 지구에 있는 사람들 말고 다른 우주에 있는 거민들에게 증거로 확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내 생각에는요. 악인들은 조사심판을 하지 않아요. 교인들만, 신자들만 해요. 그러니까. 신자는 왜 하겠어요? 악인들은 해야마자 하나마나 뻔하니까 안 하고, 신자들은 왜 합니까? 상주라고. 아니, 용서해 주려고. 용서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대상은 다. 다 하죠? 다. 예. 아니,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예. 거기서 또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나오실 때 우리의 구원이 확립된다고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그때는 다 끝나고. 끝나고 나오는데, 예, 거기서 그때는. 또 구원 받을 사람과 안 받을 사람으로 나눠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그렇게 알고. 저 조사진판 하는 이유는요. 이 사람이 외모로 겉으로 볼 때는 죄를 지었어. 신자인데 죄를 지었어. 그건 겉으로 보이는 결과, 현상이고. 근데 이 사람이 마음은 안 그랬어. 행동으로 말로는 잘못했는데 마음은 참 착해. 그런 사람 있죠? 그럼 착하죠? 그런 사람 있죠? 있죠. 나는 내가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야. 말이 아주 나쁜 점이 많아. 잘못하지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근데 내 마음은 굉장히 착해. 목사님 얘기하실 때? 내가 나를 볼 때 하나님 나를 그렇게 봐주신다고 나는 믿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 내 말하고 행동만 보고 평가를 해.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상태를 다시 한번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 주려고. 그러면은 그 지성소에서 이제 물론 악인은 들어가지 않잖아요. 대상이 안 되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이 구원의 정말 대상이 있는데 거기서 마지막 추려서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나오실 때 그때 우리가 진짜 구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 거기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요. 그것도 그때 또 맞는 거예요. 그때 주안심판 끝나면 결정되는 거예요. 네? 주안심판이 끝나면 결정돼요. 네. 근데 잘했다고 심판을 받고 죄가 없다고 심판을 받고 끝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다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마음이 어땠느냐.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공기로 판단하십니다. 공기, 마음으로. 그러니까 마음을 보시고 심판하십니다. 그 일을 마음을 찾아가지고 생각과 마음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죄를 용서해 주려고 괜찮다. 그런 마음이면 행동으로 좀 잘못했어도 하늘에 내가 살 수 있다. 그 마음을 보시려고 용서해 주시려고 그래서 조사심판 하는 거예요. 조사심판 하는 게 우리한테는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야. 너무너무 무서울 필요 없네요. 그럼요. 아니 생각만 잘해도 용서해 주신다는데 생각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되는 건데 생각만 잘하면 돼요. 잘못했어도 생각만 잘하면 돼. 온천 잘 좋은 일 하고 싶은데 예. 자꾸 잘 안 되죠. 마음은 어디로 돼 육신이 안 그러니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귀에 그러니까, 다 주시는 거고 다 용서받아요. 그럼 좀 희망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몽세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상대방이 아무리 우리가 또 잘 이제 인간관계에서도 잘못했다 하더라도 아유 그때 내가 너무 잘못했어요. 너무 죄송해요.
이 말 한마디에 그냥 다 녹아버리죠. 다 녹죠. 그렇잖아요. 네. 인간도 녹아요. 맞아요. 우리 자식들의 예로 먹이가 네.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엄마한테 뭐 아니, 수사권이 자기 독자를 죽인 살인범 있죠. 한번 교도소에 갇힌 살인범, 사형선고 받은 살인범. 네 이름을 이름을 있어요. 그 어머니가 독자인데 독자를 죽였어요. 그 어머니가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교도소에 가서 자기 아들로 자기 아들로 삼아서 그 여자를 그 남자를 침을 놨죠. 그거야. 그거라고. 그러니까 그 사랑 때문에 이 사람 회개했잖아요. 감사합니다. 제 숙제를 풀어주셨습니다. 예. 뭐 생선 먹으면 조사지반 맞고, 예? 아니, 새우젓 먹어도 새우젓 먹어도 조사지반 맞고.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보는 거야 하나님을? 아, 네. 새우젓 먹었다고 뭐 예? 정 동태 쪼가리 예? 먹었다고 그걸 안 줘? 그 음식물에 관한 건면들에 의해서 늦은 성냥을 받는다는 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음식물로? 네, 음식물로 늦은 음식물로 뭐 나쁜 거 먹었다고 늦은 성냥 못 받는 거 아니야? 늦은 성냥은 그런 거는 아, 그러면 이제 이럴 수는 있어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 거 먹으면 나쁜 음식 먹으면 그 독소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머리가 나빠진다. 머리가 나빠지고 양심이 마비된다. 그러니까 성령을 주어도 못 받는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음식물 자체 때문에 성령을 못 받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무시하는 말이에요. 정말 비성서들. 그러면은 머리가 나빠지고 혈관이 막혀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마음이 둔해져서 기도가 얼마나 안 나온다는 기도 안 나오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는 구별도 못하고 잘 이 머리가 혈관이 막혀가지고 산소가 공급이 안 돼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해가 가는데 네. 음식물을 잘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나 지금까지 나 뭐 많이 먹었어요? 비성선적으로 많이 먹었다고 즐겨를 하시고 뭐 여러 개 다 먹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냥 나한테 무슨 벌을 주거나 그러지 않더라고. 목사님 말씀 좋으시기만 제일 해설 안 될 것은요 남의 죄를 참수하고 다니는 거야. 그거는 힘을 안 돼요. 그거는 사단이 하는 거거든. 사단이라는 이름 뜻이야 그게. 예수는 죄에서 구해줄 자 그런 뜻이고 사단은 남의 죄를 들춰내가지고 참수하고 다니는 자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남의 죄를 말하고 다니는 것은요 그건 사단이야. 그 사람 사단이야 완전히. 그 죄가 사실이건 아니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남의 죄 지적한다니요 조심해. 남의가 지금 사단이 되고 있다. 그런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남의 죄는 내 죄가 아니니까 하나님께 맡겨. 근데 또 그 충고할 때도 지혜롭게는 그 사람이 왜냐하면 바로 지적한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잘 이렇게 그럼요. 그래야 이 사람 깨닫지.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 너 가서 다윗한테 멱살을 잡고 네 죄 지었다고 와서 깨닫게 해라 그랬어요? 지혜롭게 지혜를 주셨지. 이야기하라 그랬어. 이야기 옆에 양 뭐 몇 마리 한 사람 한 마리 뺏어가지고 응? 손님 내 집에 따로 이야기를 해라 그랬어. 그러니까요 하나님도 지적 안 해요. 지적 안 한다고. 이야기 비유를 사용해라 이랬어요. 그 아 거기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임신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 결혼하기 전에 임신했죠. 임신해서 배가 불렀다니까. 배가 성령으로 성령으로 배가 불렀어. 근데 누가 그걸 성령으로 인지했다고 그러겠어. 처녀가 임신을 했는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 어떻게 했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이를 드러내지 않고 감추어 주려고 어떻게 하면 이걸 감추어 줄까 하고 생각할 때에 성령이 하나님 말씀이 들었잖아요. 그것보다 은혜로운 기절이 드물어요.
그걸 하나님은 의롭다고 표현. 그런 마음, 그런 요셉의 마음을 의롭다고, 착하다고, 선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되려면 남의 죄를 드러내지 않고 숨겨주려고 해야 돼요. 요셉처럼. 그게 우리가 착한 사람 되는 길이야. 가장 빠른 길이야. 착한 일을 해서 착한 사람 되는 게 좀 어려워요. 돈도 있어야 되고. 좀 어렵지 않아요. 시간도 있어야 돼. 시간도 있어야 돼. 근데 다른 사람 죄만 만들어내면, 숨겨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굉장히 의로운 사람으로 보시는 거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대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작은 불과 하나님의 그 투쟁,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투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네.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희모한 진리를 정리할 수 있고 복습할 수 있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잊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든 죄를 없애려고 하시는 그 충정을 우리 이해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2 more